에린 기움, 이름도 외모도 특별한 꽃 식물을 소개합니다. 3년에 걸쳐 키우며 정든 에린 기움은 여러분께 정원 식물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랍니다.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 미니 화분을 만들어 에린 기움을 씨앗부터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정성껏 키운 모종들을 화단에 옮겼어요. 여름꽃이지만 가을파종이라 첫해는 꽃을 보지 못했죠. 바크 이불을 덮고 영하 20도의 겨울을 이겨내 봄을 맞이했답니다. 노지활동을 거뜬히 해내고 탐스럽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루종일 해가 비치는 곳에 자리했답니다. 가운데로 올라오는 꽃대는 가지치기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퍼져나오는 꽃망울은 일반적인 꽃의 모양과 달라서 마치 열매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하는 예쁜 모습을 보게 되면 저절로 탄성이 나온답니다. 꽃이 주렁주렁 달리고 파랗게 익어가는 모습은 매력적이랍니다. 주변의 다른 꽃들과의 어울림이 좋고 여름에 푸른빛이 시원한 느낌이에요. 장마와 여름이 지나면 시든 꽃대를 잘라주어 다음 해를 준비한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포기도 커지고 꽃대도 작년보다 굵게 올라오더라고요. 올해는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답니다. 거름 없이 약간의 유기질 비료만 주어도 잘 자라는 편이랍니다. 건조함에 강하고 장마철에 배수만 잘 된다면 혼자서도 잘 자라는 너무 착한 식물이죠. 에린 기움은 초보 가드너분들이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적당하게 성장하고 주변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 좋아요. 내년에 피어날 에린 기움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죠.